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.9%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공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수는 직전해보다 3.8% 증가한 688만 8천 개로 집계됐습니다. 종사자 수는 2.0% 늘어난 1,744만 명을 매출액은 2.6% 증가한 2,732조 1천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.7%를 차지했습니다. 전년과 비교해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가스, 증기, 공기 조절 공급업, 그리고 수리업과 건설업 등은 커졌고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은 축소됐습니다.